진실은 어떤 사람에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만질 수도 없어. 먹을 수도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먹는다.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그것은 진실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사실 차원에 얽매여가지고 이 진실 차원에서 내 유전자가 반응해서 치유가 된다. 그 진실 차원 안에 그 진실을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즉 자연 치유력이다. 라는 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저도 의사로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자꾸 사실에만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물질,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만 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아직도 여러분 방에 냉장고에 뭐 비싼 거 넣어놓고 요거를 먹어야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큰 손해 봅니다. 무엇의 손해를 볼까? 예? 네? 진실의 손해를 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예.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런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 영적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도 어떻게? 글자라 이거예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뜻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데 이 유전자 글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은 그 창조주가 만든 것을, 전지전능성을 가진 그 창조주가 만든 것을 드디어 해독하게 됐단 말입니다.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참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과 진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사실 차원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뭐 좋다는 거 먹는 차원에 아직도 얽매여 있으면 이 영적 차원, 이 진실 차원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 차원, 물질적 차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뭐 좋다는 것을 혹시 잡수시고 계시면 이게 처음에 그 좋다는 것들은 다 좋은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긴 있어요. 들어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가버섯 국물이 좋다. 그러면 또는 상황버섯 국물이 좋다. 뭐 좋은 거 많죠. 부지기수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많죠. 그렇게 많지만 좋은 물질이 있어. 그러나 좋은 물질이 있을수록 그것을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꼭 매일 한 번씩 먹어야 된다. 두 번씩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거기 들어있는 좋은 물질이 과해집니다. 예. 네. 내 몸에 필요한 이상으로 어떻게 섭취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기린이 뼈를 먹는데, 뼈를 언제까지만 먹는다고요? 예, 네, 필요한 양이 섭취되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기린은 언제 끝나야 될지 알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잡수셔도 언제 끝나야 될지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안 끝나요. 좋은 거라니까. 이게 비싼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왜 기린들은 더 이상 안 먹어요? 안 받으니까. 더 이상 받지를 않아. 여러분도 좋은 거라고 먹으면요. 한 며칠 먹으면 주로 한 3일만 지나도 안 받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령으로 제대한 사관학교 출신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한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당근즙을 하루에 8잔씩 먹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이제 한 3일 먹으면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일째부터는 뭐예요? 이 당근즙 이렇게 잔을 딱 잡으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속이 뭐예요? 메시끄러워요. 그때부터는 그 당근즙이 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먹어요. 내가 내 폐암이 나려면 이거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과잉 섭취가 돼가지고 이 과잉 섭취가 되면 여러분 과식이 나빠요. 과식. 뭐든지 과잉하면 나쁘다고. 운동도 여러분이 과잉하면 나빠요. 여기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정신없이 처먹으면 안 돼. 네, 과식이, 그래서 과로, 과식. 이게, 그래서 뉴 스타트에 아마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면 그게 절제 법칙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되면 그때부터는 일단 중단해야 돼요. 맞아. 안 그러면 오히려 자꾸 그걸 밀어붙이면 나중에 그 육사 출신 그분은 위가 다 헐어버렸어. 속이 썰기 시작한다. 맛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엔 위산이 많이 분비되고 나중엔 다른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런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산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활성산소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좋은 거 잡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차가버섯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진실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강의 제목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입니다. 유전자는 그러니까 뜻이 더 중요하다 먹는 것보다 아시겠죠? 뜻 좋은 뜻 뜻이 중요. 여기 제가 그저께 타임 잡지 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에? 잊어버렸어요? 아, 그렇죠. 선택. 자.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epigenetics라는 과학이 새롭게 등장한 과학입니다.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과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과학이냐면 여기 epigenetics라고 그랬죠? epi, epi. 요 에피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제네틱스였어요.
제네틱스는 무슨 학문인가 하면 유전자 의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의학은 의과대학에서 배웠어요.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이며, 그렇죠?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에피가 나왔습니다. 에피. 에피는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암 걸린 거예요. 그렇죠?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면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학문이 바로 에피제네틱스예요. 자, 그래서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s, 이 reveal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냐?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우리가 하는 선택, 선택들이 choices, 여기 s가, 이 s가 붙었으니까 복수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선택이 여러분, 당신의 유전자를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본질적으로 모든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산돼지의 특징은 뭐예요? 뭐 다른 특징도 있지만 이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서 송곳니가 길게 자라지라. 그런데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이 유전자 송곳니가 다시 커. 즉 꺼졌던 집에서 살 때는 꺼져 있던 송곳니 유전자가 켜져서 송곳니가 길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그게 누구 뜻이에요? 산돼지 뜻일까? 돼지 뜻일까? 내가 산으로 이제 왔으니, 집에서 도망 와가지고 산으로 왔으니 송곳니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내 송곳니 유전자 켜볼까? 그거는 돼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식물이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을 때, 예? 그 식물 잎사귀 세포 속에 있는 배탈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졌다. 그게 잎사귀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잎사귀의 뜻도 아니고 잎사귀의 지능도 아니야.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다. 자, 뜻에 따라 하여튼 간에, 예, 산으로 가면 이게 곧 한 2대가 지나면 완전히 집돼지로 변해버려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환경 중에 어떤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외부적 환경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코끼리들이 사는데 코끼리의 상아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상아가 완전히 없어진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어. 자,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냐면 자, 상아 없죠. 그렇죠? 큰 코끼리인데. 왜 그럴까요? 아,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유전자가 바뀌어 변해서 그런다.
자,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점점 비활성화돼서 꺼져버렸대요. 왜? 왜? 참 이게 놀랍습니다. 유전자가 왜 변했냐? 네, 1980년대는 100만 마리이르던 코끼리가 이제는 40만 마리. 와, 60만 마리를 뭐 한 거예요? 죽였어 사람들. 뭐 때문에? 네, 상아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예. 네. 얼룩말들은 그렇게 감성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 감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게? 뚜까비. 그렇죠. 아, 잠자리가 한 마리 딱 앞에 붙어서. 뭐 기분 좋고 뭐 나쁘고 이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 그죠? 감정이 없어. 그런데 코끼리들은 감성이 아주 풍부해. 그래서 잘 울어, 눈물도 잘 흘리고. 그래서 총소리가 빡 났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팍 쓰러졌어. 사람들이 와서 상아를 잘라서 갚으려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친구가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상아가 없어. 코끼리들이 아는 거죠. 아,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이미 상아가 있는 어른들은 할 수 없고 엄마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 상아가 다 나면 코끼리가 다 죽어버려. 그런데 코끼리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아 만드는 코끼리를, 코끼리의 그 유전자를 꺼지게 해주시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코끼리야. 나는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실을 선택할 것이냐?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진선미, 그 사랑을 선택할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효력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어미지 그렇죠? 예, 어미를 바꿔치기 하면 쥐의 유전자가 달랐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기선 젊은 부부, 남편이 이렇게 같이 따라와 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 있으니까, 이 와이프 유전자가 많이 켜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랑 먹고 켜지는 거야. 다른 거 뭐 먹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이상해져요. 내가 사랑 먹고 켜졌을까? 좋은 거 먹고 켜졌을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에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뭐에만 의존해라? 그 생기, 그렇죠? 그 힘,
물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힘.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사실은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합니까? 물질이 에너지를 지배합니까?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라는 건 한 차원 이하 물질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숭배 사상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뉴 스타트 하신다고 와가지고서, 이제, 보면, 아, 그렇게 힘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다. 진선미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 나중에 가보면 이게 발전이 별로 없어. 왜 자꾸 물질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떤 물질을 그래서 약이 우상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약 때문에 뭐 생각을 못 하는 거요? 힘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힘이 약보다 더 뭐요? 위에 있는 건데, 더 높은 차원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 선택은, 자, 여러분은 아주 외부적 환경으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선택은 무슨 선택이에요? 내면의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내면을 뭘로 채우셔야 돼요? 진, 선, 미, 긍정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 뜻이 중요하다. 왜? 유전자 자체가 뭡니까? 유전자 자체가 나는 암세포가 생기면 다 죽여주겠다. 라는 창조주의 뜻. 그게 사랑이 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그 뜻이 유전자의 글자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만 2천여 가지의 모든 유전자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 공통점을 탁 끄집어내면 그 많은 2만여 가지가 되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뜻은 뭐예요? I love you. Yeah. I love you. 그러니까 지금 I love you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지. I love you. 그래서 자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이 뜻이라는 것은 딱 들어오면 유전자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아, 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 생리학자들은 조건 반사라고. 조건 반사. 얘가 탁 치면 어떻게 해? 탁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조건 반사. 반사작용. 반사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유전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 예. 뭐 하면 되냐 하면 선택만 하면 돼. 네, 선택. 자, 어떤 뜻을 선택할 것이. 자, 이 조건 반사 실험을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실험실에 개를 딱 데리고 왔어요.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파블로 박사 종을 땡땡 치는 종 있죠. 종을 딱 들고 땡 쳤습니다. 개가 어떻게 했을까?
총을 왜 쳐? 어떤 반응이 없어요. 어떤 유전자도 꼼짝도 안 해. 왜? 종소리가 무슨 뜻인 줄을 뭐요? 모르니까. 알면 힘 받아 유전자가. 그 종소리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종 칠 때마다 힘을 받아. 유전자 켜진다. 그래서 이제 파벌 박사가 땡 종 치고 주머니에서 맛있는 간식을 꺼내 가지고 탁 먹였어. 또 땡. 야, 한 대여섯 번 하고 나니까 이 개가 뭐예요? 아, 감 잡았다. 감 잡았다. 종소리는 이 주인님께서 나에게 맛있는 거를 주겠다는 뜻이다.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면 그렇죠? 뜻을 알기 때문에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는 거야. 아, 파블로 박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맛있는 거 주려고 또 종을 치는구나. 그러면 T세포,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같이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집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이제 오니까 이제는 개가 뭐예요? 네, 개가 그냥 파블로 박사 들어오자마자 지가 종부터 먼저 쳐다봐. 당신 여기 와서 지금 종 들고 치고 나서 맛있는 거 주겠지? 줄 거지? 다 알아. 그래서 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켜져, 안 켜져? 그거 아는 것만 해도 켜져. 옛날하고 다르네. 예, 네. 켜줘. 켜줘. 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째, 예, 네. 되니까, 아, 걔가 뭐예요? 파블로 박사 들어오니까 아마, 종만 보고 맞지. 왜? 믿는다 이거야. 당신 여기 온 것이 나한테 맛있는 거 주러 온 거 내가 믿는다고. 예, 네. 믿음이 강할수록 유전자는 어떻게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줄똥 말똥 모르겠다. 그럼 유전자가 잘 반응할까 못다.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뭐예요? 알 때 힘을 받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 그 즉각적이라는 말을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반응은 믿을수록 그 믿음이 확실할수록 더 강력하게 반응. 아시겠죠? 글쎄, 그렇게 될까? 그럼 별로 반응 안 해.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흘째 탁 왔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고, 종 드니까 벌써, 네, 땡! 딱 치고, 종을 딱 놓고 이제 맛있는 거를 줄 차례인데 안 주고 문 열고 나가버렸어. 걔가 어떻게 됐을까?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유전자 켜질라고 한 왕창 켜질 켜져가고 있는데
찬물이 쫙 끼얹으면서 유전자가 팍팍팍팍팍 다 꺼져버리는 이게 억장이 심하게 무너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기절해요. 그만큼 사람은 뜻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유전자가. 예. 아, 김세서. 배신감이 들어. 그렇죠? 바로 박사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종을 이렇게 턱 드니까 개가 옛날처럼 는 못해, 이제. 왜 못해? 이게 오늘도 어제처럼 뭐예요? 자기를 갖고 노는 거 아니냐. 반신 반의. 의심 반, 믿음 반이야. 반쯤밖에 안 믿어. 그러니까 꼬랑지가 흔들똥, 말똥. 유전자가 어떻게? 켜질똥, 말똥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에 어떤 내가 중요한 진실을 알고 그것을 뭐요?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 먹고 그 소위 좋은 거라는 걸 먹고 낫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있어? 믿으니까. 이게 누가 이거 먹고 나한테 정말 나한테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먹어도 뭐요? 낫겠네라고 믿고 먹으면. 나 리가 없는 것을 먹어도 낫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거 먹어가지고 나 리가 없어. 그런데 그거 먹고 나은 사람들 많이 있어. 그게 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소변입니다. 예, 오줌요법이에요. 뇌뇨법. 소변, 오줌 먹고 나을 수가 뭐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날 리가 없어요. 박사님, 소변 안에 좋은 거 많다고 그러던데요. 소변 안에 좋은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여러분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그 좋은 게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이게 독이 되니까 그걸 콩팥에서 배설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거 먹고 소변기에 다 갖다 버리는 거지 사실. 그래야 이게 몸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네. 그 절대로 여러분 좋은 거 뭐 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거 있어. 왜? 좋은 거 먹었으니까. 그러면 좋은 거 있다고 칩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소변은 뭐를 그 좋은 게 있다면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녹아 있을까? 피 속에 녹아 있지. 그렇죠? 그러면 소변에 나온 그 좋은 거가 본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피지. 그래서 소변이란 것은 피를 걸러 콩팥에서 걸러낸 거를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피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좋은 거, 피 속에 남아 있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거. 왜? 너무 많으니까, 과잉이니까. 그래서 왜 그걸 마셨는데 낫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자 그래서 피 속에 있던 것이 콩팥을 거쳐서 배 이제 걸러져서 나온 거를 이 사람이 먹었다 이거예요. 먹으면 그게 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흡수가 돼 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갈까? 피 속으로 다시 가요. 그러면
마시기 전에 낫지 왜 마셔야 낫냐 이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피 속에 있던 걸 여기서 걸러낸 거를 그 다음에 와서 또 마시고 나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저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그 좋은 게 많거든. 여기 그냥 잡아 매버려 그냥. 맨날 보약이고 다 흘러나가면 어떡해. 여기 잡아 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뇌독증 걸립니다. 소변이 안 빠져나가니까. 소변에 있는 독소. 네. 가 자꾸 몸에 퍼져가지고 나중에 위험해져요. 예, 네. 그를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키신저도 낫다 이거야. 예, 네. 그 인터넷 들어가면 키신저도 병 나서 오줌 마시고 낫다는 말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입니까? 완전히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인 거라도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믿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부산서 살 때, 어릴 때, 7살, 8살. 이런 더운 여름날에 야 우리 해수욕 가자. 그러면 송도 해수욕장을 갈 거냐, 광안리 해수욕장을 갈 거냐. 그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네, 여기 침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탁 서서 송도 쪽으로 튀면 송도로 가고. 네. 그렇게 가야 무사하다고 믿었어.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그래서 그런 거를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미신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우리 한국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야 오줌 마시면 낫겠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오줌을 마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 진, 선, 미가 이 유전자, 이 유전자에 와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뭐가 와야 돼? 기. 힘, 진, 선, 미로부터 오는 뭐예요? 힘, 생기가 와야 되는데 이 생기를 뭐가 막아요? 진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하니 누가 나를 사기쳤어.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내 돈을 떼먹어버려서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뭐예요? 분노, 증오. 이게 악이야, 악. 탁 와서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 생기, 진선미의 생기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사랑인데, 사랑 반대 세력, 반대 에너지가 분노와 증오 아닙니까? 그 분노와, 내가 분노와 증오로 불타면, 이 진선미 사랑이라는 생기가 막혀버려. 이 유전자 꺼져버린다. 그래서 T세포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안 나온다. 그런데 오줌 먹으면 낫는단다 라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미신이야. 그 미신, 이내 믿음.
합리적이 아닌 거짓이 나를 내가 그것을 선택해버려. 왜 선택해요? 믿자 본전인데. 네.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이 길을 막는 이 거짓, 이 분노, 이 증오를 주는 에너지가 일부러 물러가요. 가면 그제서야 뭐가 들어가? 생기가 유전자에 와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병이 낫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해도 병 나야 나요. 낫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그것과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막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대상은 뭐가 돼야 돼요? 진리라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한 것을 믿고 믿으면 이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런 치유를 거짓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을 속이려는 그런 거짓 치유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 아, 사실에도 속지 말고, 거짓에도 속지 말고, 오직 무엇을 깨달으라? 진실을 깨달으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블로 박사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박사가 총을 드니까 걔는 꼬랑지를 흔들락 말락 반신반의 딱. 박사를 째려보고 있어. 그 박사가 총을 땡 치고 또 턱 놓고 뭐예요? 또 나가버렸어. 이제는 신뢰가 완전히 뭐예요?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와서 종을 딱 들었습니다. 개가 꼬랑지 흔들게 안 흔들게? 안 흔듭니다. 네가 또 종 치고 나를 놀리겠지? 그 파블로 박사 딱 종 들고 땡 하니까 개가 어떻게 할게? 자! 걔 유전자 반응이 완전히 달라. 좋은 뜻이었을 때는 뭐예요? 좋은 반응을 했어. 나쁜 뜻일 때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엔돌핀도 안 나오고 다 꺼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화내게 하는 물질, 아드레날린 이런 거를 생산하는 유전자만 막 켜지면서 뜻에 따라서 유전자는 반응. 그 처음에 종소리는 좋은 뜻이요 아니었어요. 좋은 뜻일 때든 유전자가 좋은 반응을 해요. 나쁜 뜻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나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 시간마다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야 그게 그렇구나.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박수 치고 함성 지르면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켜져야 될 여러분 몸속에서 켜져야 될 좋은 유전자들이 와장창 켜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전자의 반응은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조건 반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 그 뜻에 따라서. 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을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강의 시간 동안에는 참 좋은 얘기 듣고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예. 강의실만 딱 나가면 서울의 고년이 지금 예.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올리고 그것을 그 나쁜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면 강의 시간 동안에 활짝 켜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또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더 상세하게 아주 쉽게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핸드폰에서 뭐가 뭐가 나온다는 거? 상당히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자, 이 컴퓨터도 여기서 지금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핸드폰만큼 강하고 센 유전자가 전자파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여러분이 조금만 오래 사용해도 핸드폰이 어떻게 됩니까? 뜨끈뜨끈해집니다. 뜨끈뜨끈해진다는 말은 전자파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전자파가 세지면 그게 열로도 되고 너무 더 세면 뭐예요? 빛이 환한 빛이 나고 그래요. 그건 그 빛나는 전자파는 가만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도 엑스광선도 전자파입니다. 그 전자파 여러분 많이 세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손상이 됩니다. 네. 그 센 전자파는 가능하면 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국, 응? 이 바로 뭐 자기 지붕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방송국 바로 뭐 근처 살고 이런 상황은 방송국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전자파를 발산합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의 핸드폰도 상당히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켜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다 밀착해서 하면 통화를 하면 이 전자파 저 핸드폰에서 나온 그 강력한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뇌세포 속에 있는 뇌세포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 종양세포로 변질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워낙 이 통신사들이 이 로비하는 정치적 파워가 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그렇게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충분히 알려져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이런 거 뭐예요? 취급하는 기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쁜 전자파가 나쁘고 센 전자파가 들어가면 유전자가 변질입니다. 결국 유전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가 있게 없게? 예, 전자파가 없으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전기가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자, 현미쌀 뭐 이런 주로 탄수화물 속에는 이 전기 에너지가 들어요.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해서 그
모든 탄수화물에는 그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과니, 감자니, 쌀이니, 뭐 이런 게 다 배터리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여러분, 이 안에 몸 안에 전기가 축적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찍을 수 있어? 심전도. 네. 전기 없으면 심장 안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은 결국 유전자는 전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몸에 이 전류가 흐르는데 그걸 생체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안에도 있으면서 몸 밖으로도 발산되는 전자파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이 컴퓨터에서부터도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컴퓨터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기줄 그렇죠?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그 전기줄 주변으로 뭐가 형성된 거예요? 전자기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그래서 전기줄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대면 벌써 전기가 느껴질 수 있어. 그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체 전류 혹은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파.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2만 2천여 가지의 유전자들은 생체 전자파의 조절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자파, 생체 전자파에는 이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 이 파동을 우리말로, 한국말로는 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의 파동을 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리 결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다음 파도, 물, 바다의 파도. 그것도 뭐예요? 물 결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은 마음결이라고도 해요. 세상에 그 아가씨 마음이 무슨 결 같다? 비단결 같다. 예. 예. 그래서 이 결에는 그 성난물결이 있고 잔잔한 물결. 그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어떻게? 나쁜 결이 있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좋은 결이 흘러야 돼. 생체 전자파. 이게 나쁜 결이 흐르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처럼 아주 나쁜 결이 흐르면 유전자가 다쳐요. 유전자가 변질되는데. 좋은 결이 나오면 여러분 놀랍게도 유전자가 잘 회복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 사람의 건강 상태는 무엇이 지배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이 지배합니다. 생체 전자파의 결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결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주 건강해, 행복하고. 여러분, 자, 조수미가 와서 노래를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돼? 그런 노래 끝나면 어떻게 해? 앙코!
비행기를 탔는데 앞에 앉은 아기가 자꾸 울어대. 야! 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돼? 그 아기가 울 때 그게 좋은 결이요, 나쁜 결이요? 나쁜 결이야. 그걸 내가 자꾸 들으면 내 결도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경질이 난다. 짜증. 유전자가 자꾸 꺼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장미 향기를 좀 맡아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맡아보더라. 한두 분만 맡아보고. 아, 이럴 때 내 뇌파, 뇌 속을 흐르는 뇌파, 뇌 생체 전자파 결이 아주 좋아요. 아, 아, 좋다. 조수미의 그, 아, 너무너무 좋아. 예. 네? 그래서 아름다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보고, 아, 아름다. 아, 공기 좋다. 정말 여기 공기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그럴 때 여러분의 몸 안에 좋은 파가 좋은 결이 흘러. 그 결이 좋을수록 여러분 유전자 상태가 좋아지는 거고, 유전자 상태가 좋아질수록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쁜 결이 들어오면, 나쁜 생체 전자파가 들어오, 나쁜 그 외부적으로 이 나쁜 전자파들이 들어오면 나쁜 소리, 막 소음, 그렇죠? 이게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의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뇌파입니다. 그리고 심전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뭘 찍어봐요? 심전도를 찍어봐요. 네, 심전도를 찍어봐요. 그래서 심전도가 나쁘게 나오면 야, 심장이 안 좋다고 그래요. 아니 지난달에는 참 심전도가 잘 나왔는데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나쁩니까? 왜 나쁘게? 마음이 복잡해. 이 내 마음 속에 나쁜 뜻이 너무 많아. 막 짜증나고 걱정되고 무섭기도 하고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결이 달라져 버려. 하. 그러니까 생체 전자파의 결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 속에 품은 뜻이야. 자, 요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번 제가 벌써 말했잖아요. 생체,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 뇌파는 뇌로부터 나온다. 그럼 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뜻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생체 전자파의 결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 사랑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야, 오늘 강의가 정말 좋았어. 정말 그 놀라운 진리구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 유전자에게 힘이 된다지. 이제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래. 그렇다면 나는 매 순간마다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뜻을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뭐예요? 않고 나는 차단할 거예요. 아. 그 나쁜 생각이 탁 들어오면,
거부해야 돼. 그리고 오히려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뜻이 좋은 뜻이 뇌로 들어가면 뇌파가 좋은 뇌파가 되고, 좋은 뇌파가 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생체 전자파가 되고, 좋은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가면 유전자가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뇌파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죠. 맨 위에 게 여기 베타파라는 거, 베타파. 이 베타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삽니다. 이 베타파의 특징이 뭐예요? 예. 네. 좀 날카롭죠, 그렇죠? 가끔 가다 부드러운 것도 있어. 근데 대개 다,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 다음에 이 파 하나, 결 하나하나가 뭐예요? 들쑥날쑥 불규칙적이에요. 저런 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할 때는 여러분이 잡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잡념이 왔다 갔다. 잡념을 가지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도 잡념에 사로잡혀. 그래서 저런 파를 잡념파 또는 스트레스파.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파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 성질이 어떻게 될까? 네, 날카롭다. 요즘 말로는 까칠하다 그래.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아 괜찮겠지, 뭐 용서하지 이럴 때는 좋은 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까칠했다가 들쑥날쑥. 이럴 때는 여러분의 그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가 되고,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아주 불규칙적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열중해 있을 때는 잡념이 있어 없어요? 잡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의 그 뜻을,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의 뇌파를 찍어보면 베타파가 아니야, 알파파야.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수록 여러분은 빨리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뜻을 받아들여도 진실의 뜻. 선, 아, 감사하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파가 이 알파파가 돼. 네, 알파파가 돼. 부드럽고, 그렇죠? 예, 네, 마음 편안하고, 예, 네, 머리가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예, 네,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예, 네, 이런 상태,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몸속을 생체 전자파로서 흐를 때, 그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야, 요즘은 살맛 나네. 예, 네,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시, 좀 변질된 유전자가 있으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알파파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아, 여러분. 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실적인 어떤 무슨 뭐 약이라든지 몸에 좋다는 거지, 그런데 얽매여 있으면 이 사실, 이 뜻이, 좋은 뜻이, 그 진실의 뜻이, 진선미로 유전자가 지배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도 항상 그런 먹는 거,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무선적인 것이 더 유전자에 유익하다. 뜻적인 거. 그러니까 이 뜻적이다라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정신적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이 몇 배로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영어로 영을 공급해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드시면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한 85.5%밖에 안 돼. 이왕 함성할 거 그냥 100%로 합시다, 그렇죠?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좋은 뜻, 진선미의 뜻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됩니다. 이 알파파로 생체 전자파를 바꾸어서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합시다, 여러분!